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 9월 유엔총회 계기에 역내 국가 간 코로나19를 비롯한 보건안보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역내 협력체 구축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제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새로운 초국경적 감염병을 비롯한 보건안보 위기에 대해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간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이러한 인식에 따라서 저희가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친 후에 작년 12월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 일본, 몽골까지 함께 보건 그리고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1.5트랙 형식으로 출범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 출범회의 개최 이후에 올해 2차, 3차 회의를 과장급으로 개최를 해서 총 3차례 회의를 개최했고요.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 그리고 보건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역내 국가들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2차, 제3차 회의 때는 구체적인 실질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하에 의료방역물품 공동비축제, 그리고 코로나19 공동대응교육훈련, 신속통로표준화 이런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어떻게 마련하고 시행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와 관련해서 외교부뿐만이 아니라 보건부와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많은 관계부처들이 참여하는 범부처 TF를 지난 3월에 출범을 시켰습니다. 우선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와 관련해서 이 협력체의 내용을 더 내실화시켜 나가고 참여국가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이 역내 보건안보 관련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에 북한의 방역 수요도 보아가면서 북한의 이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참여를 함께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북아협력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대몽골 외교, 또 대중국 해양 역사 관련 업무 등에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도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